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쨍하고 헤드 렌터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래서 네. 쨍하고 헤드 렌터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그동안의 뮤지션 영입 결과를 보고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대리하고 저하고 시작을 해서 우리 쨍하고 헤드 렌터에 수많은 뮤지션들을 영입을 했는데요. 무려 하나, 둘, 총 8팀입니다. 이대리 확실하구만. 확실하죠. 그중 첫 번째 뮤지션, 제1호 가수는 자유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죠. 신유미 씨입니다. 도심 속의 히피, 자유를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신유미입니다. 한국 재즈가 유독 빛이 나시더라고요. 한국에 대한 좀 지식? 짬바? 그런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네, 나쁘게 보면은 야 곡을 다시 써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내 맘대로 하지 말고 들으시는 분들을 좀 생각하고 편곡을 해보자.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아 이게 How you like that? 이렇게 아니 지금 뭐 약을 내는 것도 아니고 아 마트에서도 고기 한 점은 주는데 이거 소금만 찍어 먹은 기분인데 지금 이게 다시 캄캄한 이곳에 light up the stars 내 두 눈을 보며 I'll kiss you goodbye 실컷 비웃어라 꼴쇼니까 이젠 너희 하나 둘 셋 다 같이 어디든 나의 느낌은 배려가 될 거야 어디든 나의 생각은 깊이가 될 거야 너를 보는 나의 맘도 너를 아는 내 시간도 점점 다가와 신유미 씨가 이 무대를 완전히 찢어놨거든요. 그쵸. 네. 자타공인 최고의 보컬 신유미 씨를 영입한 이후에 저희 쨍하고 헤드렌터가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는데요. 네. 덕분에 2호 가수 영입도 아주 순조로웠죠. 그렇습니다. 2호 가수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2호 가수는요 바로 참치. 어느 날 이 친구가 오. 사전을 딱 펼쳤는데 딱 스킵잭이라는 단어가 보인 거야. 아 단어가? 네. 이걸로 하자. 의미는 없고 의미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그래서 넣었다. 네. 가다랑어처럼 거센 물살을 헤쳐나가자. 아 우리 강산의 의미처럼 거긴 연어 여기는 참치. 10년을 넘게 한 우정. 비결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한테 관심이 없는 거? 근데 생일 말고는 딱히 아는 게 없고 관심이 없어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아 잠깐만요 같이 밴드를 하는데 이게 합을 맞춰야 되는 게 밴드 아닙니까? 한번 맞추면 되죠 한번 네. 맞추면 되죠 네, 스킷잭이었습니다. 아, 근데 스킷잭 친구들, 이 참치 광고, 뿐만 아니라 그 광명시 홍보대사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모르겠네. 광명 씨는 대표님께서 연락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3호 가수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기다리시는 우리 태우 씨. 아, 그리고 강식이도 너무 보고 싶네요. 공부면 공부, 사업이면 사업, 노래면 노래. 아, 쨍하고 헤드렌터의 육각형 뮤지션이죠. 제 3호 가수 태우 씨입니다. Let's wipe up, baby. The end of all glory. My favorite reminiscence is present staying with you. 이 엄친한 싱어송라이터예요. 거북이를 거북이요. 거북이 영어로 풀었더라고요. 맞습니다. 거북이 이름이 또 한강식이에요. 강식이에요. 되게 사람 이름 같이 지으세요. 네. 영화 더킹의 그 정우성 씨가 연기했었던 근데 이제 제가 한시니까
강하게 컸으면 좋겠다 해서 강식이라고 짓고 데려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자애여가지고 아이고야. 노래도 하고 사업도 하신다.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하시길래? 음악과 미술 중간 저작권을 거래하는 플랫폼. 그 어떻게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잘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아, 어떤 음악을 하고 싶어요? 사람들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혼자 있을 때 오늘 여행을 가거나 걸을 때 배경음악처럼 깔리는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빌보드를 노리는 큰 꿈을 꾸는 청년 우리 태우 씨. 이어서 대선배 현진영 선생님의 혹독한 트레이닝을 거쳐 글로벌 아티스트를 꿈꾸는 뮤지션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아주 심하게 타는 친구죠. 해수. 아 대표님. 신해수. 그거 말고 그거 말고. 어떻게? 그룹 그룹 이렇게 해수. 가만 가만. 가만. 소리쳐 봐. 말해봐 내 곁에. 아사비두비두비다바두비라바.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또 버렸다 들어봐. 맘을 닫지 말아봐. 세상을 바라봐. 삶이 굽이굽이 전부 다르지만 I just want you to bring me down. 이제 너도 나를 바라보라고. 아니, 어떻게 된 일이에요 이게? 그날 진영쌤이 오신 거예요. 놀러. 놀러? 캠핑을 하러 오신 거예요. 어. 제 공연을 다 보시고 이제 제자로 키우고 싶다. 근데 제가 몰랐어요 그때 누군지. 아 그러니까. 엄마 그때... 아빠한테 물어봤어. 엄마 아빠 와. 너 와. 흐린 기억 속에 그대 몰라? 몰라? 어. SM 1대 가수요. 어. 검색해보니까 진짠 거예요. 바로 와 너무 좋은 기회다 하고 제자로 삼아주십시오. 이 트레이닝이 굉장히 혹독한 사람인데. 와.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셨다. 막 물구나무 서서 노래하고. 물? 네. 복부에 랩을 진짜 감고. 복부에? 네. 이 복식호. 들숨 날숨. 네, 그렇게. 듣지? 엄청 네. 그거를 훈련하고 이걸로 너가 복식호흡이 안 되면 바닷가에서 모래를 파서 너를 집어넣어서 위에다 모래를 쌓고 하겠다. 어머, 어머. 그러니까 랩 쌓을 때 저는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와. 안 그러면 바닷가 끌려가야 돼. 그러니까. 산골 가수였지만 글로벌 아티스트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항상 노래로 행복과 위로를 드리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쨍하고 헤드랜터는 신이 내린 그루브에 신혜솔 씨를 영입하고 현재 프로젝트 앨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 우리 현진영 형님이 전화를 주기로 하셨는데 왜 전화를 안 주시지? 형님 전화 좀 주세요. 그나저나요 리제 씨가 숙소 언제 구해주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숙소는 무슨 숙소? 컴퓨터랑 게임도 약속하셨는데요. 아 그게 네. 이 발라드 감성은 이 결핍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하나 볼까. 어쩌면 이대로 멈출 수 있어. 이 손을 놓지 않는다면 너를 더 안고 있다면 어쩌면 사실상 우리 헤드랜터는 가수분들에게 수많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뭘 하고 싶은지. 일단 숙소 하나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다음에가 있네. 컴퓨터 한 대, 못된 워치 그것만 해주시면 이제 집에만 있기 때문에 부설수에 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씨 그 의견 알았으니까 내가 집을 좀 빼가지고 좋아요. 최대한 맞춰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인기 정도 하나 좀 있어줘야 되는데 뭐 개인기 같은 거 있어요? 고민 좀 해볼게요. 네. 뭘 잘하더라? 보통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떤 거 보여주세요?
성대모사. 나훈아? 오, 선배님. 아, 선생님. 오, 선생님. 오, 갑자기 따봉을 날리시는데.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돈을 받지 않았던 무대들이 가장 재밌었던 것 같아요. 뭐 버스킹이라든지. 아~ 제가 대학교 이제 졸업 공연도 기억에 남아요. 재밌었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저한테 이제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로 제가 그냥 자유로이 불렀던 무대들이 항상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야, 이거 이거는... 우리가 영입을 할 수밖에 없는 가수예요. 네. 우리도 괜찮았나? 뭔가 이렇게 지불을 잘 안 하는 편이어가지고 근데 그런 무대를 좋아한다니까 우리 헤드렌터랑 네. 기가 막히게 맞습니다. 갑자기 반가운 괜찮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네. 나는 헤드렌터와 계약하는 걸로 합시다. 아. 너의 목소리가 호소력 짙은 음색의 4차원 모먼트 매력적인 5호 가수 리제 씨였고요.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이 못하는 게 없는 맞는 캐릭터, 맞는 캐. 저요? 아니야. 센 언니야. 장르가고 나겸. 독보적인 감성의 싱어송라이터죠. 쨍하고 헤드렌터의 6호 가수 나겸 씨입니다. 안녕히 지금만 너를 포스가 이게 장난 아닌데 실제 성격이 어떠신지 얘기 좀 해주세요. 양갈래 안 보이세요? 어머 소녀스러워. 네 아시죠? 이들님은 아실 거예요. 너무 소녀소녀스러워. 아니 우리 이들이랑 통하는 뭐가 있나 본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있죠. 있어요. 네. 찌릿했습니다. 있어요. 잠깐만요. 네 여사님. 여사님. 나겸 자체가 장르. 본인의 이름이 장르인 게 정말 어려운고 멋있는 건데. 사실 음악을 어떤 장르야라고 물어봤을 때 제일 애매해요.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논 카테고리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거에도 흑하지 않고 그냥 다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장르 하나. 그럼. 야. No, no. 골목길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수줍은 너의 얼굴이 창문 열고 볼 것만 같아. 마음을 졸이면서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만나면 아무 말 못하면서 헤어지면 아쉬워 가슴 태우네. 바보처럼 한마디 못하면서 뒤돌아가면서 후회를 하네. 접어들 때에 내 가슴은 뛰고 있었지. 커튼이 드리워진 너의 창문을 말없이 바라보았지. 골목길 yeah, yeah. 너,
아, 우리 유미 씨랑 나겸 씨 싱글 앨범 잘 준비하고 있죠? 네, 여전히 80% 이상 수다, 20% 작업 정도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아니, 작업을 20%라면 어떡해요? 아니, 수다를 떨지 말고 작업에 열중해야지. 수다를 막 던져야지. 준비 잘해? 네. 아, 또 대학교 동문으로 이뤄진 밴드도 있는데요. 응? 재즈를 기반으로 한 멜로디와 내면의 감정을 담은 가사로 내일이 더 주목되는 밴드였죠. 아, 그 아랍상과 부침두부사, 그리고 개건 가수들과 개건 멤버들과 케미가 좋았던 그 그룹! 취향 상점. 리더 시잖아요. 제가 리더예요. 아, 성깔이. 아, 아닌. 아, 그럼 괜찮은? 어, 그럼요. 저희는 전혀. 존댓말만 쓸 뿐. 이제 덧없는 사이. 덧없는 사이. 덧없는 사이. 상명하복. 너무 잘 되고. 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교회 오빠여가지고 찬양팀에서 이렇게 싱어하고 있는데 뒤에 이제 베이스 치는 형이 있었는데 어? 내가 춤을 제끼겠는데? 제끼버렸어? 네, 확 제끼버렸죠. 그 형은 어떻게? 형님은 지금 결혼하고 잘 살고 계십니다. 기타 네. 이성을 아. 그 친구 보고 네. 결과는 어떻게? 결과는 좋았죠. 기다리고 계세요. 공부를 잘 못했어가지고. 저 죄송한데 이렇게 재미없게 할 거예요? 저도 어? 네, 어떻게 이성을 꼬셔서 이성? 토크가 있었나요? 대중분들께 어떤 밴드로 기억 남고 싶은지 앞으로 저희를 자주 보게 되실 겁니다. 야~ 열심히 달려간 취향남이 되고 더 멋있는 무대, 멋있는 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와 어떻게 함께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좋습니다. 여름을 닮은 친구들, 바로 우리 취향 상점이었습니다. 역시 젊음이 좋아요. 청춘을 돌려다. 대표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아, 그러잖아. 저희 헤드렌터에도 천사가 왔다 갔었죠. 아! 여심을 저격하는 달콤 보이스. 그 꽃미남 싱어송라이터죠? 이름이 바로? 내 이름 오시안. 내 노래 들은 평안. 내 목소리는 계속. 죄송합니다. 됐어, 찾았어, 하나 찾았어, 네. 하나 찾았어. 빈트 하나 찾았어. 네, 찾았어. 완벽하십니다. 아, 이제 함께 갈 수 있겠고. 갈 수 있어요. 오시안. 그, 뭐, 깨물었. 너목보 시즌 8에 나갔을 때. 네. 그때 한번 시도를 했다가 좋지 않은 기억이 있어서 대표님과 좀 대리님께 한번 좀 다시 한번 컨펌을 받아보려고. 오, 오, 네. 좋습니다. 네. 제가 또 그런 거 잘하거든요. 네. 쓰러졌어. 이 깨브라트의 원조격이에요, 사실. 무조건 뭐 물어 제끼니까. 깨물 들어가. 대표님을 제일 잘 보여줄 거예요. 예, 깨물. 네. 한번 쓰고 가지. 자, 변한 몸만. 자연스럽게 잘했어. 대표님도 안 볼 수 없잖아. 다시. 오. 자. 아우, 이제 그만 드셔도 될 것 같아요. 대표님? 어? 그만 드세요. 이들이 좀 별론가? 각자 카메라 보면서 셋이 한번 3분할로 조금 부탁드릴게요. 예, 예. 하나, 둘, 셋. 오, 아름다운 너의 모습 나에게. 널 사랑하는 나의 마음 너에게로
쉬기도 하고 뭐 신나기도 하고 슬픔을 위로받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은 좀 위로나 행복이나 이런 걸 에너지를 많이 얻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아티스트가 됐으면 좋겠다. 나도 다 알아 너의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다 감추지 않아도 다 너의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나 두루두루두루 네, 실력은 말할 것도 없고 각각의 개성과 다양한 매력까지 겸비한 쨍하고 헤드렌터의 뮤지션들을 만나봤는데요. 네, 앞으로가 더 기대될 많은 뮤지션들에게 여러분의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6시 뮤직토크쇼 SML 경기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경기도청 유튜브에서 만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